자, 일단 제가 2구 노즐을 장착했는 상태고 분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지금 고압인 상태고, 자,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전부 다 약치러 갈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전에도 충전 분무기를 한 두 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왜 전동공구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분무기는 없느냐,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막기다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배터리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일단 국내 범양 주식회사에서 또 출시가 되었고요. KM 그랜드라는 브랜드의 충전식 분무기입니다. 모델은 MSB202Li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구성품 같은 경우는 충전 분무기 본체 하나, 이렇게 약대가 달린 호수, 앞에 지금 제초 전용 삽간 노즐, 2구 노즐, 그리고 지금 18V 리튬이온 배터리 4.0A가 들어있고요. 충전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5kg고요. 여기 지금 안에 약이랑 물이랑 섞어서 넣을 수 있는 용량은 20L입니다. 20L. 그리고 지금 기본 들어있는 18V의 4.0A 배터리 기준 연속에서 고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시간은 3시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지금 20L의 약을 넣어서 분사를 시켰을 때 배터리 하나로 10번, 10통, 그러니까 200L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전동공구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분무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고, 두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타입의 충전 분무기들이 전압이 지금 보시면 다 12V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8V의 전압을 가지기 때문에 분당 나가는 토출량이 12V가 보통 0.9에서 1.5L 정도 나가요. 분당 나갈 수 있는 양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에서 1.7까지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 약이 나가는 양이 더 많다, 더 세게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펌프 방식은 다이얼 프렘 방식이고요. 금액은 지금 이렇게 배터리 한 개가 들어있는 세트 기준 10만원 후반대 정도라고 해요. 일단 제일 지금 핵심 포인트는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압이 기존에 나왔던 충전 분무기보다 높아져서 나가는 분사압이 세졌다, 요 두 가지인데, 제가 지금 요 제품을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왔습니다.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지금 기본 들어있는 제초제 전용 삭간 노즐, 그리고 2구 노즐로 직접 분사를 하면서 분사된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약을 치시기 전에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렇게 노즐을 장착하고 나면은 이제 약이랑 물이랑 섞었는 거를 넣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환경이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물질들이 많이 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품에 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망은 물이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건 맞지만 이물질을 걸러줌으로 인해서 기계 제품의 고장의 유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꼭 빼지 마시고 장착하신 상태에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넣으면 거름망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에 지금 이물질들을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이물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펌프 쪽으로 들어가면 또 막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거름망은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채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던 이 약과 물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 약이랑 물이랑 아래로 깔려있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안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지금 넣고 난 다음에 이 약대를 전원을 켜고 최고 고압 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분사를 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분사를 시켜주면서 휘젓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은 물이랑 약이 골고루 섞여야지 똑같이 분사를 시키더라도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 1분 정도 약과 물을 골고루 섞어주는 행위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2구 노즐을 장착했는 상태고 분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지금 고압인 상태고, 자, 분사가 되는 모습이 중요한데 이렇게 분사가 되고요.
자, 골고루 분산을 시키면 되는 타입인데, 일단은 지금 사용했을 때 분산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2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분산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이제 약을 치실 준비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 정말 전부 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2구로 사용했을 때 약대는 일단 실질적으로 정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 제가 제초제 전용 삭간 노즐을 장착을 했고요. 이것도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원형을 그립니다. 나가는 모양이 원형으로 넓게 분산을 시켜주는 모습인데, 자, 위에 요 부분으로 지금 분사되는 모습을 이렇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좁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점점 반경이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원형으로 분사를 시킬 때 사용하는 노즐인데, 아까 전에 2구 노즐보다 좀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마른 땅에다가 한번 분산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자,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좀 적게 나가고, 여기 이렇게만 집중적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위에서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분산 모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2구 노즐하고 제초제 전용 삭간 노즐이 있다 보니까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노즐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20리터라는 이 물의 양을 메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충전 분무기를 메고 약을 치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등에 메고 이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호스를 100m 연장하셔서 분무기는 여기다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100m 호스를 연결해서 호스만 들고 사용하면은 또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이동식 구르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가 50m가 감겨있고, 내가 사용하는 이 충전 분무기든 엔진 분무기든 할 것 없이 위에 얹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구르마도 별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동 반경이 넓다면 이런 구르마도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괜찮겠더라고요. 자, 이 구르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호수가 50m 감겨있는 호수리리 포함해서 10만원 중반대로 추가로 따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이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한 이 정도 반경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충전 분무기를 여기다 두시고 차라리 그냥 호수만 길게 추가로 구매하셔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비닐하우스가 많으시다 그러면 구르마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놔두고 호수를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기에는 꼬일 우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르마로 요 동을 치고 여기 옆에 동을 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또 구르마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이동시나 보관을 하실 때 이 약대를 위에 뚜껑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뚜껑에 홈이 나 있고, 요 지금 약대 봉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를 지그시 눌러주면은 이렇게 흔들어도 이 약대가 빠지지 않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M 그랜드에서 출시한 충전 분무기를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일단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충전 분무기에서 이 나가는 토출량에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오늘 이렇게 사용을 해보더라도 기존 나왔던 12V보다 약간 시원하게 나가는 이 양이 많은 건 느껴졌어요. 이 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확 세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똑같이 분사를 해봤을 때 이 나가는 약의 양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올해 또 이제 약을 치기 시작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 충전 분무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전동공구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충전 분무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KM 브랜드 분무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기본 무상 ES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제가 아래 KM 브랜드 본사 전화번호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충전 분무기를 배터리랑 충전기 포함되는 세트로 세 세트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치는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약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충전 분무기가 필요하다,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 약을 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을 마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저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전 분무기를 판매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가장 큰 고장의 원인은 한 가지였는데요.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겨울이 넘어가면서 안에 약간 약이라든가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파가 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겨울철을 넘겨야 된다고 하시면 안에 있는 약이랑 물을 이렇게 다 비워줍니다. 그래도 안에 조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작동을 시켜보면 나오죠, 지금 입구에. 호수에 남아있건 안에 펌프에 남아있건 미세하게 남아있는 약을 빼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나올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보관하느냐.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완벽하게 건조를 시키신 상태에서 겨울철에 보관을 해줘야지 이게 동파하거나 깨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는데 조금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